예, 경기가 바로 시작되는 영상으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예, 지금 빨간색 호구를 차고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정국현 선수고요. 예. 파란색 호구가 터키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아우 지금 처음부터 초반부터 발 차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냥 얼핏 봐도 신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지금 터키 선수가 약간 지금 정국현 선수가 지금 1m 74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반면에 지금 터키 선수가 약간 1m 90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예. 상당히 신장 차이가 많이 나요. 하지만은 지금 우선 정국현 선수가 시작 전부터 터키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금 거리 조절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장 차이는 하지만 정국현 선수가 하나도 예, 밀리지가 않아요. 예, 절대적인 지금. 지금 우세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 선수가 우선 계속 매트 바깥으로 지금 발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경기 주도권을 우선 정국현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정국현 선수가 계속 발차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터키 선수도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같은 그 주먹질 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서 나간 거겠죠? 예, 주먹질 그리고 지금 반대편 선수가 저번 시간에 봤던 캐나다 선수와 같이 등을 돌리고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를 잡고요. 예. 저런 거는 주심이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줘야 됩니다. 집에 가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정국현 선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지금 1라운드는 16강전에는 1라운드는 주로 탐색전 위주로 했는데 예. 지금 8강 경기 같은 경우는 1라운드 때부터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예. 공방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그 이래전부터 많은 체력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화려한 경기 기술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 요즘 태권도를 보는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국현 선수 예. 계속 지금 쪼이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를 좀 속여야지 상대가 발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정국 선수는 예. 지금 만약에 저 선수가 계속해서 왼발이 돌려차기 나왔을 때는 정국 선수는 제 자리에서 바로 뒤차기로 받아쳐려고 예. 발차기 예. 지금 예의치 않았기 때문에 발차기 치고 빠져요 바로 예. 예의치 않기 때문에 차지 않고 밀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뻗었으면은 오히려 반격을 정확하게 당할 수가 있었던 예. 지금 정국현 선수가 오히려 신장이 작아서 유리한 점도 있을 거예요. 예, 우선 자신의 그 거리 조절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나은 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거리 확보가 좀 더 유용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예. 지금 예, 지금 보시면은 터키 선수는 쉽게 공격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발차기를 해도 예. 지금 정국현 선수가 계속 거리 확보를 하니까 예. 발이 긴 게 정국현 선수는 휘감아요, 그냥. 그렇죠. 우선 그 터키 선수의 유리한 거리를 조절하려면 자신의 거리를 좀 넓게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국현 선수가 지금 계속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유리한 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국현 선수가 돌려차기를 하려다가 부딪혔는데 예. 지금 저런 외국 선수들하고 이제 몸이 부닥치면은 우리나라 선수는 좀 많이 아프죠? 아프죠? 예, 지금 유럽 선수라든지 남미 이쪽 계열 선수들이 상당히 골격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 선수들, 한국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선수들은 많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정국현 선수가 그냥 잘 뛰는 것 같지만은 맞는 선수는 상당히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느새 벌써 1라운드가 예. 끝났어요, 지금. 참, 3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어떻게 1라운드 때 득점 장면이 있었나요? 예, 아까 나래차기에서 1득점이 아마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터키 선수들은 예. 감독도 그렇고 터키 선수도 그렇고 코털을 길러고 있어요. 예. 당시 뭐 그 나라 유행일 수도 있겠죠. 예, 김웅국 씨가 저 나라로 가면은 태권도 대표팀을 뛰지 않았을까? 그건 좀 그렇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득점 장면은 아니에요. 예, 저거는 아니고요. 좀 짧았습니다. 예. 반대로 터키 선수 뒤차기로 반격을 했지만은 좀 약간 그 무릎이 덜 펴졌어요. 예,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터키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예. 다 일반 선수들하고 상대할 것처럼 이제 발차기를 해도 예. 그 몸통에 안